인터뷰의 그 진행을 맡게 된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소망오십일 팀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어가지고 대신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밴드는 그 홍대 인디신의 메탈 밴드 플라이야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박수 한번 치고. 지금 질문지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가지고 먼저 현재 플라이야 네 분의 포지션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에서는 이제 지휘관이죠, 지휘관. 모든 훈련과 앞으로의 팀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이야 보컬 유다희입니다. 저는 팀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고, 곡도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중심을 맡고 있는 멤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요한이고요.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팀 내에서 곡 작업이나 그런 거를 주시면은 이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분안 보이신 것 같은데 드럼 네, 맡고 계시는 맞습니다. 소별을 누가 대신 해주시죠? 네, 사정상 지금 저희 드럼 치는 이혜인 언니가 오늘 못 나와가지고 제가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 플라이에서 드럼을 치는 이혜인입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원격 참여 이런 건안 하시나요? 원격 요즘 참여도 인터넷 괜찮은 시대인데.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스트리밍으로 해야 된대, 그러면. 먼저 이렇게 밴드명부터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플라이야라는 게 날다란 뜻의 플라이하고 의성어 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 같아요. 근데 어떤 뜻이 있고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설명을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보통 뭐 무엇을 뛰어넘자, 뭐 아니면 뭘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영어 문화권에서 보면은 그 부수자 약간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 이게 뭐 브레이크 더 월이나 아니면 뭐 브레이크 더 사이클, 틀을 부수자 이런 개념, 아니면 뭐 타임 이즈 러닝 아웃 뭐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영문화권하고 우리나라랑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협의점을 찾아본 거죠. 이제 협의점을 찾았는데 이제 플라이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플라이만 하기에는 좀 약간 좀싼 티가 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너무 단순하다. 약간 뭐 you can fly 이러면은 좀 약간 싼티 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조합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TV 같은 데서 봤는데, 이제 호주 지방에 사투리를 쓸때 무슨 무슨 야 뒤에 이렇게 야라이 하고, 이게 이제 이걸 좀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그 야를 갖다 붙였는데, 나무 뜻이 괜찮더라고. 이게 괜찮고, 이거를 이제 또 찾아보니까 뭐 비슷한 이름의 브랜드들도 많고 하니까 약간 브랜드 네임으로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럼 야가 이게 한국어가 아니고 그쪽 예, 호주. 호주 네, 제가 처음 듣는 사투리 거는 같은 그런 거네요, 이게. 약간 호주 지방에 있는 사투리나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네. 어쨌든 그럼 뜻은 날아보자 한번 뭐 네. 이런 뜻인 더 크게 거군요. 성공하자. 네, 돈 많이 벌자. 일단 외우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그건 우리나라랑 괜찮네. 같이도 보이고, 플라이야, 뭐 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잘 파리아라고 할 발음이 수도 되는 것 있겠네. 같아요, 이게 발음이. 그렇지. 좀 대중들이 같이 메탈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간 메탈이 전반적으로 좀 무겁고 막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좀더 쉽게 막 사람들의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응축해서 하고 싶은 게 저희 밴드 프라이아의 그 추구하는 쪽이고, 근데 이루고 싶은 거는 역시 한국 헤비메탈 쪽이 좀 부흥이 되게끔 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골수 매니아를 위한 밴드는 아니고 네. 대중과 함께하는 즐기는 락 메탈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 아,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이제 리더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메탈 쪽이 아무래도 대중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너무 세다라는 거에 자사나 그런 것도 있고 거부감이 들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루고 싶은 거는 가사를 최대한 대중적으로 음악은 좀 세더라도 가사는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로 해서 대중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좀 나아가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좀 음악을 만들고 싶은 그런 추구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락메탈 음악들이 이제 미국 본토에서만 보면은 그 페스티벌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나 이런 데 드는 장르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데 드는 건 아니고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은 이제 그 시즌에 맞게 이제 페스티벌을 하고 이제 같이 즐기기 위한 그런 음악인데 이제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이렇게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은 대부분 다 보면 빌보드 차트를 엄청 많이 봐요 사람들이. 맞아. 그래가지고 뭐 락메탈이 뭐 순위 들었니 많이 뭐 이러면서 뭐 락메탈 죽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련된 요즘 음악들도 많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약간 락메탈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보통 다 보수적인 성향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뭐 관심 있게 계속 보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만큼 현상 유지가 중요한 나라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영향이나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무조건 세계 최강이고 얘가 개념만 좀 더 있으면은 세계 최강이랄 거네. 너도 개념 없어. 얘가 개념만 좀만 있으면은 이쪽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탑클래스 찍을 수가 있어 이제. 걔 스타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음악이 괜찮거나 이렇게 좀 알려지기만 하면은 락메탈도 충분히 돈 되는 장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많이 알려지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네. 우리끼리 즐겁게 뭐 우리끼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항상 정상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드럼하고 보컬 분은 여성분이고 베이스하고 기타는 남성분 2대2잖아요 이렇게 네. 면목상은 어떻게 이렇게 짜여진 게 짜여지게 된 이유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온 순서대로 하면 이제 다이 씨가 먼저 들어왔죠 이제. 그래서 뭐 자기가 여잔데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해가지고 합류를 하게 됐고 그다음 이제 다이가 혜인 언니를 또 이제 원래 같이 예전에 팀을 했었던 언니여가지고 한번 제가 언니가 그때는 언니가 베이스를 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연주하다가 드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좀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언니가 굉장히 드럼을 잘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 저희 지금 드럼이 없는데 혹시 같이 하실 수 있냐? 그러니까 노래 듣더니 같이 해보자 해서 언니가 지금 영입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럼 모병제라고 하지만 어떤 파트들은 지명제인 경우도 있네요. 지명 지금 모병제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비군 대단한 예비군 체조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뭐 요한 씨도 약간 좀 뭐냐 모병제에서 다시 들어왔고 모병제 네. 본인이 직접 지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광고글을 보고 네. 중요한 거는 뭐 뭐든 저희랑 뜻이 맞기만 하면은 다 멤버가 될 수 있는 거 저희는 그래서 인성을 80%를 보고 있어요 인성 맞습니다 실력보다 인성 네. 인성 80% 보고 그 다음에 뭐 실력 10%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런 것들 그치 네. 보수적인 것들 인성 쪽을 그냥 보는 게 실력이야. 솔직히 기르면은 다 똑같아지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팀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연도 그렇고 뭐 여길 가거나 뭐 페스티벌도 팀 단위로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뭐냐면은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얘를 다 맞춰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단체 생활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성이 돼 있어야 돼 이게 그렇지. 사람과 대화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도 어디서 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어느 사단이냐 뭐 이런 거 네 어느 사단도 중요하고 보직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은 군대 안 갔다 왔을 것 같고 유한 씨는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유한 씨는 뭐 좀 출중한 사단을 나온 건가요? 지극히 평범한 포병을 나왔습니다. 아 일단 의무병이나 뭐 이런 사무병은 아니다. 포 들고 그렇게 들고 일단 힘든 걸 했네요. 아. 일단 힘든 걸 했네. 아 그렇죠. 힘든 거 했으면 됐습니다. 아, 군대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사회성을 네. 보기 위해서 좀 고려를 네. 한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팀이고 단체니까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우리들만의 생각이 있는데 각자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내 생각이 우선이다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지? 아무리 오래 만나도 그거는 그냥 아예 기본적인 인간 자체로서의 예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인연을 끊습니다 저희는. 특히 저는 1촌 끊기가 취미예요 저는. 아, 1촌 끊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다 챙기기도 벅찬 상태여가지고 맞아.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다들 비슷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밴드 어떤 이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에? 네 동의하죠. 근데 1촌 끊기는 잘 안 해요. 저도. 이 하경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밴드가 음악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공동의 뜻을 이루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컴퍼니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조직 문화, 컴퍼니, 군문화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하지만 하나의 이제 공동체 회사 같은 느낌도 들어요. 좀 그런. 아 그렇죠. 약간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죠. 의무성을 많이 띄고. 의무성 많이 띄죠. 반드시 책임감도 따라야 되고. 저희는 뭐냐. 합주를 하는데 늦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합주비를 내요 벌금으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2주 이상 뭐 합주 늦는 게 지속됐다 이거는 불성실한 태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부터 네. 나오지 말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볼 일도 없을 테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지금 멤버분들은 뭐 지각하는 분들은 아예 없나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연령층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각을 해서 연락을 하죠. 아, 특수 상황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뭐 차가 막혀서 좀 늦었다 그런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늦잠 자가지고 이런 거 네. 그런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러면은 빵꾸 내고 막 네. 공연해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끌고 가면은 이제 팀 단위 자체가 이제 하는 업무가 딜레이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 인성의 문제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반대. 없습니다. 뭐 처음부터 지금 취미 밴드로 시작한 밴드가 아니죠 플라이어는? 아, 저 초창기 때부터 취미죠 취미. 아 처음엔 취미 밴드였어요 여기도? 아니 지금도 취미예요. 인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프로라고. 뭐 인디 밴드라고 할 수도 없고 아마추어 많이 해봤자 아마추어.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는 이제 아마추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네. 전문성을 띄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악기를 연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깊게 빠지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력을 더 많이 키우고 싶어가지고 빠지게 되었네요. 이게 뭐 특정 정신 이상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원래부터 이런 좀 센 음악도 많이 좋아했다는 거죠 하경 씨는? 자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국 음악 그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케이블 TV가 나왔어 어렸을 때부터.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다 듣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이제 악기를 연주하게 됐는데 이제 뭐 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 이거 이게 메탈이네. 이게 좀 더 좀 더 실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하다가 앨범 하나 자체를 뭐 커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뭐 오디오 수본이나 이런 걸 처음 했겠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 네 근데 좀 약간 리듬감이 좀 약간 아 좀 너무 재미없어. 좀 센 리듬감을 찾다가 또 아무래도 뭐 블랙데스나 아니면 뭐 그라인드코어 이런 건 좀 약간 좀 빡셀 수도 있으니까 그쪽 또 이제 발을 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됐죠. 이게 막 장르도 딱히 가리는 것도 많이 없고 뭐 한국 뭐 7080도 좋아하고 뭐 저는 일단은 듣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한창 그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교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싸이월드라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메탈 코어 음악이 메탈 코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음악이 그 링킨파크 음악이었어요. 그때 페인트라는 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듣다가 이제 제가 완전 그런 코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음악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단순한 락을 좋아했었거든요. 락을 하다가
어떤 같이 밴드 하는 다른 언니가 저한테 노래를 들려줬는데 아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노래가 In This Moment 노래였거든요. 네, In This Moment의 플레이어였나? 아무튼 그 곡을 들었는데 그때 막 이제 스크리밍이라든지 막 그런 익스트림 창법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어린 나이에 좀 약간 반발심이랄까? 그런 게 생겨서 내가 왜 못해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이제 그런 발성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찾아뵙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도 혼자 연구도 해보다가 이제 밴드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보컬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원래는 저는 그림을 하려고 했다가 그림, 디자인? 네, 맞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막 노래를 많이 듣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림 그리면은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듣다가 따라 부르게 됐는데 그때 막 되게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너 생각보다 노래 잘 부른다. 그래서 그러면은 노래를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하면서 보컬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네. 그럼 지금 하시는 것 이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다른 장르 음악도 많이 해보셨었겠네요. 예전에는. 아, 네, 그렇죠. 그때 처음에는 이제 R&B 쪽으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네, 저는 일단. 해외 밴드보다는 국내 밴드부터 이렇게 듣게 된 것 같아요. 국내 밴드, 인디 밴드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서태지 밴드 7집 앨범을 듣고 그때 이제 이모코어라는 장르에 확 빠져가지고 7집이 로보트 로보트 라이브 와이어? 라이브 와이어 얼터너티브한 음악인가요? 그게 약간 뉴메탈하고 약간 그 스크리모 쪽 중간에 있는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이모코어 쪽 감성적인 메탈의 장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이제 핀치까지 듣게 되고 그렇게 듣다가 여러 개 듣다가 이제 브링 미 더 호라이즌 듣게 된 것 같아요. 브링 미 더 호라이즌 듣고 진짜 여러 가지 들었던 것 같은데 인디 밴드만 들었네요. 국내부터 시작해서 해외 밴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국내 밴드라면 어떤 밴드들 주로 많이 참 좋아하셨나요? 일단 바닐라 유니티. 바닐라 제일 먼저는 중학교 때는 닭갈비였고 고등학교 때는 바닐라 유니티, 서태지 밴드 듣고 그리고 핀치 듣고 뭐 마이 케미컬 로맨스 듣고 마이 케미컬 로맨스 이모계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성적인 음악, 감성적인 메탈. 그 시대 음악을 딱 보니까 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그때 음악을 들었던 것 같네요. 그런 음악들을 2010년 그 근처로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 그 전에 타카피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 그때. 아 그럼요. 네, 그 대학생들 지금도, 사이에서는 네, 진짜 인기가 많죠. 이름을 일단 다 누군 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말했을 때. 네. 무한도전에서도 하하도 알고. 요즘 프로하고 그 뭐야 레인 곡이잖아요. 그게 또 그분이 만드신 곡 중에 타카피 치고 달려라인가? 아 예, 그렇습니다. 치고 달려라 그 수익 엄청나다던데 매번 나올 때마다. 노래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요한님 그 연세에 비해서 조숙하셨네요. 그때 음악 들은 거 아직 20대신 걸로 아는데 그 시절 음악을 들었다는 건 10대 초반 중반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음악을 중학교 때 들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때 저는 스턴트맨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사도 그렇고 되게 좀 힘 있는 음악이어서 보통 그날 때는 가요 듣지 않나 이렇게 10대 초중반 때는 그때 가요 완전히 발라드 나오고 맞아. 발라드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고등학교쯤 돼야 이제 약간 성숙한 음악 듣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 또래는 거의 대학교 가서 좀 다른 장르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발라드를 들을 바에는 이모코 똑같은 감성의 음악이니까 그럼 이제 오늘 저기 자리에 안 계신 혜인님은 대신 말해주실 분이 있으세요? 맞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사고를 하실 거예요. 아우 그럼요. 아 역시. 어떻게 음악? 놀라우신 것 같아요. 베이스 하시다가 드럼을 늦게 전향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는 되게 독특한 이력인 것 같네요. 이게. 맞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악기를 해보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 언니 조금 언니가 조금씩 두루두루 하시다가? 네 맞아요. 언니가 보컬도 하고 기타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요. 멀티시구나 멀티. 멀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으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언니는 코어 입문 계기가 원래 비주얼 일본 비주얼 락 계열을 좋아했는데 그쪽에서도 코어 영향을 받은 밴드를 많이 듣다 보니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적었거든요. 언니는 일단 디란 그레이를 디란 그레이 네, 맞아요. 디란 그레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일본에서는 거의 이런 계열로는 최강이 아닐까. 아시아 최강이지. 아시아 최강이지. 세계 최강. 세계 최강이지. 정말 나름 존경하는 팀입니다.
제이님도 그렇지만 밴드를 자기 주포지션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할 수는 있대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보컬도 하고 기타리스트가 베이스도 치고 드럼도 하고 다 조금씩은 하지만 메인 파트를 자기가 딱 하고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는 그렇게 멀티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만 딱 열심히 하기도 힘드니까. 맞습니다. 진짜 멀티 유저가 많다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선배 음악 하신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그런 양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양반 문화나 아니면은 뭐 한 직장이 평생 직장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미국의 유명한 팀들 보면은 더 뭐 스메니언 레코드나 아니면 뭐 뭐였지 그런 메탈 블레이드 이런 레코드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레이블 안에 있던 팀의 멤버들이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하는데 원래는 베이스를 하던 애가 딴 팀 가서는 기타도 하기도 그렇지. 하고 또 얘가 좀 약간 기타던 애가 좀 약간 이렇게 스타성이 있으면은 보컬로 딴 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없는 그것도 영향이 되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각자 아 그럼 영향을 제가 쉬었 좀만 쉬었다